이제 사장부터는 이른바 이제 속세 일반인들이 성인에 대해서 이제 헛소문을 퍼뜨리고 뜬소문 또는 뭐 곡해 왜곡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다루고 있을 텐데요. 그에 대해서 그 공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자, 함구몽이 물어 가로되 함구몽이라고 하는 사람은 맹자의 제자가 되겠죠. 함구몽이 물어 가로되 어예 운성덕지사는 군부득이신 하며 어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그냥 말하는데 말해 그죠? 말해 말 가운데 지금 어라고 할때 어자는 이제 한국어 우리 사람들이 우리 쪽 사람들이 말하는데 성덕지사는 군부득이신 하며 그저 성대한 덕이 있는 선비는 임금이 얻어 신하하지 못하며 그다음에 부부득이 자라 아비가 얻어 자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니라. 순이 남면이 이 벼신을 순임금이 순이 남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거니까 우리가 경복궁을 중심으로 얘기해서 하면은 근정전에 앉아서 또는 사정전에 앉아서 정치를 한다라는 뜻이죠. 남면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중화 이괘에서 나오는 말이죠. 공자가 설계전에서 자 남이라라 남쪽이라라고 하는 것은 남방, 이괘가 되는 거죠. 이라고 하는 것에 이는 남방년이라고 하면서 밝은 곳이 되고, 자, 여기는 밝은 곳이 되고, 그래서 임금님이 자, 북면을 하고 앉아서, 그 다음에 남쪽을 향해서 남향이라 그랬습니다. 남향이라 정치를 남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밝음을 향하여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자, 주역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면이 청천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자가. 이께는 봐라 남쪽을 면해서 청천하 천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남면이 청천하에서 남면이라라는 말 자체가 정치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임금이 되어서 쉽게 표현하자면 임금이 되시어서 서시건을 서셨건을 다시 말해서 남면이 입이어시언을 하면 순임금이 마침내 천자가 되셨건을 요솔 제후하여 요가 제후들을 이끌고서 북면이 조지하시고. 임금이 남쪽을 바라보면 신하들은 그 앞에서 반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임금이 제후들을 이끌고 북면하고 조회하셨다라고 하니 우리가 조근회동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조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봄에 그저 제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 보는 것을 조회한다라는 겁니다. 통틀어서 고모 저기 말 천자가 제후들 보는 것을 그냥 조회한다라는 걸로. 통틀어서 표현하죠. 고수 역 분면이 조지언을. 그러니까 요 임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순임금의 그 순임금보다 직급이 윈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고수 또한 아비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북면에서 조회했다라고 하거늘 순이 견고수하시고 순임금이 고수를 보고 아까 원래는 아버지는 아버지 뵙는다 해서 현이라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아버지에 대해서 굳이 견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은 것이 견을 현으로 표현할 때는 뭐가 되느냐면은 신하가 임금을 뵙는 것을 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역 건궤에 바로 구이요에서 비료 아뭐 현룡제전 이견대인이라라고 할때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라고 할때이 현룡이 누구하고 짝이냐면 바로 여기 오효 있는 임금하고 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용이 오해 임금을 본다라고 해서 임금을 보는 거죠. 그죠? 임금님은 나타나는 것이 되고 나는 보는 거니까 이걸 생략해서 지금 현재 임금님이 없는 상태에 그래서 뵌다라고 하는 이 현자로 읽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죠? 위에서 임금님 볼 때는 그냥 견이 되고요. 근데 아버지 관계니까 그냥 견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뵌다, 임금을 뵌다라고 할 때는 현이 되고. 순이 고수를 보시고 기용이 빈축이라라고 하니까 그 얼굴이 찌그러졌다, 일그러졌다라고 하거늘 자 이제 아 자식이 되어서 아비를 지금 내가 남면해가지고 아비를 보는 거니까 신하로 밑으로 이렇게 되니까 순임금 마음이 안 좋아졌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축이라 하거늘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어사시에 천하태제 급급포인저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공자께서 아 이때 천하가 위태로움이 그죠? 위태로움이 급급했다 매우 위태로웠다라고 하셨으니 불식해이다 알지 못하겠나이다 차어 성년 호제이까
과연 그죠? 이러한 말이 진실로 진실입니까? 진실로 그러합니까?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이 세상에 지금 소문이 무슨 소리가 들어가냐면, 야, 순임금이 말이야 천하의 성인이라 하는데 자기보다 더 훌륭하신 자기한테 선양해준 요임금도 뭐 어떻게 돼요? 요임금을 하여금 북면하게 했고, 심지어 천하의 효자라고 하는 순임금이 자기 아버지도 북면하게 했다. 세상에 이런 무도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비난하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까지 붙였느냐? 공자도 이걸 들어서, 야, 천하가 정말 위태로운 지경에 매우 위태롭구나.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내용이죠. 그랬더니만은 한구멍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더군다나 공자까지 참 이때 참 천하가 위태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급이다 그럼 뭐저 산꼭대기까지 미친다 이런 뜻이니까 매우 위태롭고 또뭐 아슬아슬하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칫하면 천하가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자까지 이런 말이 했다니까 아무리 봐도 정말 그러한가라고 해서 지금 맹자한테 와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구멍 주변 사람 주변에 한구멍이 맹자한테 가서 이제 옛날 성인의 도를 공부한다. 그러니까 야, 너네들 성인 별거 있냐? 순이라고 하는 자가 뭐 이러더라. 그게 뭐 성인의 도냐라고 하면서 이제 비난을 했겠죠. 그러니까 맹자왈 불라 아니라 차피 군자지언이라 이는 군자의 말이 아니니라 하고 딱 먼저 선을 긋습니다. 군자의 말이 아니라 제 동야인지 어예라. 그죠? 제 나라 동쪽의 야인의 말들이니라. 뭐 모르는 그 저사 저기 말저 시골 사람들 말이라 이 소리예요. 이거는 제 나라 동쪽. 왜냐면 제 나라의 동쪽은 저 해안가가 되고 제 나라 임치 땅도 실은 어디가 되니까 조금 더 떨어져 있으면 좀 안쪽으로 들어온 게 임치 치박이죠. 오늘날 치박이라고 하는 제 나라의 도읍지가 되는데 그 동쪽으로 저 시골 사람들 말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요 노이 순이 섭렬하시니,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자 이 소리예요. 요 임금이 늙어서 순임금이 섭정하셨더니, 자, 이 내용은 서경 요전편 순전편에 잘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요 임금이 늙어서 언제냐면은 그때 당시가 홍수 시기였죠. 대홍수 시기에, 자, 내가 늙어서 나이 70이 넘고 거의 80이 가까우면서 늙어서 더 이상 재빼고 빨리빨리 대처하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천하의 어진 일을 천가하라 했을 때 바로 순을 발탁했던 거죠. 그래서 순임금이 섭정하셨더니 그 내용이 요전편에 왈 26팔제 방운이 내 조락허신을, 팔제 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사세제라 그랬죠. 해를 나타날 때 연사세제, 이건 천자문에서도 이미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제라고 하는 표현인데, 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 거꾸로 쭉 올라가면 돼요. 여기 요순시대 때 연사 바뀌었네. 아, 맞네요. 제가 거꾸로 읽다 연사세제. 요순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 그 다음에 은, 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오늘날 주로 요것만 많이 쓰고, 세라고 하는 말은 보통 나이 개념으로 많이 쓰죠. 다 통칭, 자, 연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전편에는 분명히 제라고 이렇게 쓰인 겁니다. 자, 요임금이, 요전편에 보면은, 요전편에 가로대 28년에 그 방운이 조락허신을이라고 하는 것은 순임금이 섭정하신 지 28년이 되던 해에 방운이라고 할때 원래 서경의 요전편에서는 그냥 제라고 썼습니다. 그 뒷면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려 놨으니까요. 제라고 썼는데 방운이라라고 하는 것은 훈명문사 안안하시니, 자, 요전편에 맨 처음에 보면은 자, 순임금의 덕위에 그죠? 공경하고 그죠? 공경하며 빛나고 그다음에 빛나며 그죠? 훈명문사 안안 안안하시니 이를 뭐라냐? 왈방운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꼭 훈자 왈방운이라라고 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그 순임금의 덕을 나타낸 말을, 그래서 그 공이 저러한 덕을 갖추고 일을 하셨으니 그 공이 널리 퍼졌다. 그래서 공운자에다가 노을방자가 공이 널리 퍼졌다라는 뜻으로 해서 순임금의 덕을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한 말인데요. 그것을
맹자는 요임금의 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방훈이 제조라커신을에서 그 요전편에는 원래 제라고 쓴 것을 이렇게 쓴 내용이죠. 그 뒤편에 이거는 안 써놨나요? 제가 흥명문서 안하나시니라고 하는 건 어딘가에 한번 써놨을 텐데 어쨌든 맨 처음에 요전편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걸 인용해서 방훈이라 했고 그 다음에 원문에는 제네 조락하셨다. 갈조자 떨어질 낙자. 그래서 요임금의 죽음을 조락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뒷페이지에 404쪽에 저 위에서부터 세 번째 그 별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서경 요전편의 본래가 방운대 조락 이 말을 제네 조락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알밀파름이라 다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조락하신을 백성은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백성은 여 상고비 3년 하고 사해는 뭐예요? 알밀 막을 알자죠. 알밀파름이라 하며 그럼 백성들은 요임금이 돌아가시니까 마치 고비 그러면은 죽은 아비 고 죽은 아미 어미 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내일 모레 그 추석이 되면은 뭐 위패 하나 써야 되겠죠. 그래서 고비 누구누구누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쓰는 건데요. 그래서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상치르는 것을 마치 죽은 아버지와 죽은 어머니를 3년간 상치르듯이 하였고 사해는 온 나라가 되겠죠. 온 나라 사람들이 알밀파름이라 하여 파름을 다 막고서 조용히 했다라고 해서 파름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악기를 만드는 그 재료에 따라서 음악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파름이라 한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저 2루편에도 아마 잘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팔괘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그죠? 음악 연주하는 것을 다 멈추고 그 다음에 이 순임금의 돌아가심을 애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했으며 공자왈 천무이려 공자 가라사대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고 백성들에게는 두 개의 왕이 없다라고 하셨으니 그러니까 저쪽에 제 나라 동쪽에 저 시골 사람들의 말하고는 전혀 다른 걸 그저 역사적 사건에 근거해서 이렇게 표현하셨고 공자의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라 그죠? 그런 말이 아니라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하늘에는 두 개의 해가 없고 백성들에게는 두 임금이 없다라고 하셨으니 순이 기위 천자요. 그런데 순임금이 이미 천자가 되셨고 또 이제 돌아가시 천자가 되셨고 또 천하 제후들을 이끌고서 2위 요 3년상이면 이로써 요 임금의 3년상을 치렀다면 이는 이런 경우에는 두 천자에 해당된다. 돌아가신 천자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실제 집행하는 천자 한 분에서 이런 경우가 두 천자에 해당되느니라. 그랬더니 함공이 말하기를 왈 순지 불신요적 순임금이 요임금을 신하 삼지 아니했다는 것은 곧 즉 오기 등문 명의원이야. 내가 그러한 말은 이미 들었지만 명이라는 말은 말이라고 하는 거고 같이 통하는 거죠. 내 이미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런데 시를 봅시다. 자 시운 보천하지야 막비 왕토며 솔토지빈이 막비 왕신이라 하니 요 시는 저 소와 북산편에 나오는 시인데 보자는 보통 박으로 아마 원시에는 박으로 돼 있을 겁니다. 뭐 다 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넓을 박자. 여기서는 보천하 그죠? 두루 천하지야 넓은 천하의 아래가 그 넓은 천하의 아래가 막비 왕틈의 왕의 땅에 아님이 없으며 솔토지빈이 땅을 이끄는 그 물가 그러니까 땅을 삥 둘러싼 그러니까 온 땅이 그죠? 온 땅이 솔토지빈이 땅을 그 이끄는 물가 개념이니까 어쨌든 온 땅이 막 온 땅에 있는
이온 땅에 이것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솔토니까, 그죠? 이 땅을 이끌고 있는 온 사람들이 막비 왕신이라 하니, 왕의 신하가 아님이 없으니, 없다라고 했으니, 이 순이 기위 천자이시니, 순이 이미 천자가 되셨으니, 감문 고수지 비신은 하여 있고, 그 감이 무자운데, 자, 요 임금은 예, 이해를 했습니다라고 하고, 그런데 고수가 신하 아닌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죠? 아비라지만은, 자, 분명히 시에도 모든 땅이 왕의 땅이 아닌 것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왕의 신하가 아닌 게 없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왈, 시시하는 비시지 위아니라. 이 시는 이런, 그죠?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니라. 네가 해석한 그런 뜻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노어 왕사이 부득 양 부모라 하여 왕사의 수고로 와서, 왕사의 그 수고로, 그죠? 왕사의 수고로 와서 부모를 공양할 시간을 얻지 못하여서, 지금, 어째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지금 세상 이게 주나라 말기 때마신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거들머리 끄고 노는데 이러면 나라가 망하지라고 걱정하면서 혼자 고달프게 그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사의 수고로워서 내 부모조차도 봉양할 시간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부모 얻지 못하여서 왈차 막비 왕산을 그래서 이에 왕사가 아님이었거늘 아독 노현야라 아니 현노야라. 그죠? 그래서 이에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왕사가 아님이었거늘 나홀로 자 어질고 수고롭구나. 다른 사람들은 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빙가빙가 노르면서 그죠? 세금이나 축내고 있는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나홀로 그죠? 자기 신세를 지금 한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저들처럼 그냥 일을 그만두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신 이런 그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 한탄하는 신데 그러므로. 설시자 불이 문에 사하여 그러므로 시를 해설하는 자가 그 글, 시의 그 글로서 지은 이의 그 말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여기서 그 사, 문과 사에 대해서는 주자 해석보다도 맹자 정의의 공영다리 그 주석을 달하는 요 해석이 훨씬 더 탁월하다 그랬지. 이미 앞에서 한번 우리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때 문이라고 할때 문은 시인이 그 나타낸 그 글이 되는 거죠. 시인이 쓴그 시의 내용이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런 문장을 이끌어, 여기 지금 쓴 말은 그 문장을 이끌어서, 뭐,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흥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의 사라고 할 때, 그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 노래 부르고 시를 쭉 읽을 때 시인이 이제 그 속에다 자기 감정을 담아서 노래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만 읽다가 그 뭐야 그 고조장단 내지는 자기의 감정 담는 것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그다음에 불이사해치하고 그다음에 그 노래를 하면서 그래 이제 그 노래를 하고 또 내가 또 다시 한번 따라서 하면서 그 지라고 하는 것은 시인의 뜻입니다. 시인이 그 속에서 하고자 하는 바에 일이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사로서 지를 해치지 말고 지로서 의로서 지를 해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를 읽는 사람 그러니까 그 여기서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 학자 개념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 의역지라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죠? 뜻으로서 내 뜻, 그죠? 지금 내가 우리가 이 시를 읽는 사람이 바로 지은이의 뜻을 맞이하여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 역지라 역자는 맞이할 역자죠. 그러니까 내가 그 독자가 의라고 요즘 말로 하면 시의 독자가 그다음에 그 시인의 뜻 지가 되는 거죠. 우리말로는 의지 두 가지로 다 쓰이는 건데 의지라고 할때 실은 의지 내용은 체가 되는 것은 지가 되죠.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선비의 마음이 되는 것이 되고 그 마음속에 있는 뜻을 소리로서 발표하는 것이 의가 되는 거죠. 이게 드러내가 체가 되고 용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제 저걸 소리내서 읽는 사람이 바로 시인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뭐였는지 그 뜻을 맞이하여야 시위 특지니 그의 시 속에 나타난 그 뜻을 얻게 되니 이런 뜻입니다. 시위 특지 시의 뜻을 그 얻게 되니 정확한 뜻을 얻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의 사이 이의인데, 그래서 사로서, 그죠? 말로서. 말로서만 한다면, 그래서, 맞나요? 하자. 말로서만 할 뿐이라. 만약에 그 속에 있는 문장을 읽어가면서 노래로서만 쭉 얘기한다면은, 이를테면은 저 시에 보면 저 운한 시에 뭐라가 나오느냐면, 주려 여민이 미유 현류라 하니, 주여 여민이, 이제 주나라가 유왕 여왕 때를 맞이해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혼란의 그 구덩이로 빠지게 됩니다. 그때 시인이 그 상황을 보면서 주나라의 남은 백성들이 혈이다 그러면 고단할 혈자가 되죠. 실은 자라고 할때 몸인데 몸은 부모가 다 있으면 이렇게 해서 똑바로 쓰는데 한쪽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비가 돌아가셨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몸의 반쪽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나라의 남은 백성이 몸의 반쪽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읽는 글자 그대로 하고 그대로 말을 한다 그러면은 신사언인된 진실로 이러한 말일진된 정말 그대로 그 말로서 할 뿐이란 그 위에 있는 여의 사이 이의인된 이거죠. 그대로 말로서만 한다면 신은 주 무유민년이라 반쪽밖에 없는 뭐예요? 주나라의 백성들이 다 죽고 몸의 반동아리는 다 썩어 나자빠져가지고 그거밖에 안 남았더라. 결국 뭐냐? 주나라에는 남은 백성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라. 바로 그런 뜻이 아니다 이 소리죠. 효자지 지는 막대호 존친이요 존친지 지는 막대호 이 천하 양이니 효자의 지극한 자는 효자의 지극함은 바로 뭐보다도 큰 것이 없다. 부모를 높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존친지 지는 부모를 높이는 지극함은 막대호 천하 양이니 천하의 만 백성들을 천하의 만 백성들의 그 어버이를 그죠? 높이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니 시위 천자 부하니 천자의 아비가 되었으니 존지치하여 이미 그저 순임금이 천자가 되었고 그의 아비가 되었으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순임금의 아버지다라고 다 높이는 바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그 높임의 지극함이고 또 자기 아버지를 그 봉양하듯이 이 천하 양 하셨으니 이로써 천하의 그 노인들을 봉양을 하셨으니 바로 이 양지지 지하라 바로 봉양의 기름의 지극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순이 자기 아버지를 북면하게는 안 했다 이 소리예요. 저 모르는 저 시골 사람들이 말이야 임금이 되면 지 부모도 마음대로 할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떠벌린 말에 불과하다. 그래서 또 시를 인용합니다. 시왈 영언 효사라 효사 유칙이라 하니 차지 위안이라. 또이 시는 저기 하모편에 나오네요. 대하의 하모편에 영언 효사라 길이 효를 말하는 효를 길이 효도 아니라 시에 보면은요 언이라는 말 사라는 말이 가끔 굳이 해석 안 해도 되는 어조사로 쓰는 경우 많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언사 보통 시는 사네 글자씩 이루어져 있죠. 사언절구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글자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달리 특별히 집어넣을 건 없고 그냥 영효 길이 효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를 할때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길이 항상 길이 말해야 된다 해서 언자 쓰고 효라는 건 조금도 그죠? 이게 늦 뭐야 생각을 비워서도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뒤에다 이렇게 붙이면서 어사로 씁니다. 그러니까 길이 효도하는지라 효사 유칙이라 그래서 효도가 오직 법이 된다. 이때 사자도 역시 다 어사로 해석을 통칭 다 합니다. 효도가 오직 법이라 다시 말해서 유학에서의 그 유학의 도의 가장 기본 핵심은 바로 효에서 비롯되는 거죠. 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효로에서 효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로 이것을 이름이니라. 또 서경에 또 뭐라고 되냐? 왈 공경할 지자 지제 견 고수하시되 뭐현 공경이 아버지를 그 뵙는데 기기제율 하신대 기기 하면은 원래 왼발 짐승 기자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두렵고 두려운 듯이 발을 내딛기 조차 참 어렵게 이렇게 내딛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우며 그다음에 재기한 듯 마음가짐을 그저 아주 그 정결히 하고 두려운 듯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배웠는데 이렇게 했더니만은 더군다나 천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일반인들이 얘기하듯이 어찌 보면은 신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더라? 자기 아버지 뵙는 것을 아주 어려운 듯이, 그죠? 대단히 높은 분 뵙는 듯이 이렇게 하니까 마침내 그 완악했던 고수조차도 또한 진실로 그러했더라. 야, 천하의 천자가 되신 내 아들이 나를, 더군다나 내가 제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던 저 아들인데 조금도 원망을 두지 않고 오로지 그 아버지를 효와 경으로써, 그죠? 공경함으로써 이렇게 받들으니까 아버지도 진실로 그러했다라고 하니, 그죠? 자, 그러니 시위, 이것이 부득이 차이 아니라 아비가 얻어서 자식하지 못하는 것이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자, 그러니까 아비가, 천자는 아무리 내 자식이라 그러지만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저 뭐야, 고수도 참 자기 아들 대하는 것을 참 조심스럽고 조심스럽게 했더니만은 사람들은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아비가 말이야, 순임금을 북면했더라.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맹자가 그 효의 실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천하의 저 무지한 자들이 지 멋대로 떠들어 대더라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미 성인의 도가 거의 멸실 지경에 이른 것을 바로 맹자가 이 효를 단초로 해서 다시 한번 쭉 정리하여 나가는 내용입니다.